쫓아갔어요. 이것도 좁습니다. 또 치는 건 핵마법. 자, 그래서 한 수만 삐꺽 가면 집니다. 나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곳을 심장에 늘었습니다. 늘었죠? 아, 그게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흙도 하나 밀고, 자, 뭐 여기서 또 공부거리가 많습니다. 나갔습니다.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한 수만 삐꺽 가면 끝나죠. 지금은 축입니다. 축머리를 방지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때 흙도 이곳을 젖혀왔어요. 젖힌 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 끊는 건 젖히는 맛이 통렬하고 잡음 이게 죽으니까 이렇게 끊는 건 좋았어요. 하나 몰고 자 오늘 있는 데까지 공부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오늘 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그래서 그럭저럭 잘 뒀습니다. 자 이런 데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끊으면 이건 정수 이겁니다. 젖히면 호구인데요. 몰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놓으면 죽어요. 죽죠. 왜 죽냐면 그냥 껴붙이기만 해도 젖히면 젖혀져서 죽고. 네. 그래서 안 놓을 수가 없어요. 젖히고 살아야 되거든요. 뭐 호구치거나 네. 살아야겠죠. 호구쳐야 되는데 이 모양도 늘어두면 늘어보세요. 한번. 준선수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갖다 붙여서 일단 여기 미리 몰면은 사실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비긴 하나요? 붙이면 젖혀서 거의 죽는 형태 같은데요. 그렇네요. 이렇게 몰아서 이을 때 이으면 공도가 안 나오죠? 네, 맛이 나쁘네요. 살아도 백이 상당히 괴로운데요. 자, 이 장면입니다. 여길 끊었어요. 이건 무리수입니다. 자, 수를 자, 제대로 읽었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누르면 이리 막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나가서 큰일 나는데 이쪽으로 막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전과 비슷하게 조금전처럼 해보겠습니다. 자, 따내면 이걸 이을 때 조금 전 이게 선수였습니다. 또 놓고도 느는까지 선수인데 지금은 이렇게만 해도 살아있고 손을 빼도 사실 살아있어요. 젖히는 게 아프니까 이렇게 딱 살아있는데 이거는 선수로 어마어마한 끝내기거든요. 이거는 뭐 역으로 엄청 10집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백이 대성공을 거둔 장면인데 근데 여기서 아, 백의 대실수가 나왔죠? 자 이런 데서 이제 쳤을 때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걸 죽는 걸로 착각했겠죠? 이리 쳤는데 이건 생불에서 합니다. 따내고 살아도 이렇게 되면 바둑이 안 됩니다. 잡고 아 너무 아픈데요? 단순을 몰았어요. 이때 실전에서는 이렇게 막고 젖혀 이어서 살려줬는데 이게 좀 또 책략 부족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건 후수로 살았어요. 규가 쳐버립니다. 이을 때 꽉 이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늘어두고 또 나가면 또 늘고 여덟 개가 나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인 잡으러 갈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예. 이 정도면 뭐 살려주더라도 또 놓으면 손 빼고요. 이건 망해도 많이 망했죠.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막았는데 자산책입니다만 젖혀 이었습니다. 막고 입고 이었습니다. 이 사활이 어떻게 될까? 이건 손 빼도 잘 죽을 것 같지 않은데요. 실제로는 여기를 놨는데 이걸로도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걸로면 어떤 수가 있냐면 자, 끝내기에 젖힙니다. 자, 이 한 점이 잡히니까 뭐 이어준다면 네, 끊어요. 뭡니다. 아. 늘어두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두 집을 내고 살아야 되네요. 네, 이건 망했죠. 네. 자, 만약에 이렇게 호구를 쳤다면 훨씬 좋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호구 치고 사니까 네. 백선이죠. 아, 백으로 이 석전머리를 두들겼는데요. 자, 이러고 나서 네, 이쪽까지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을 네, 이었나요? 거기 이어야 되겠죠. 네. 이때 흙이 한번 젖혀봤습니다. 재밌는 수죠. 네, 이런 수도 사실은 이제 실전에서는 바둑은 너무 순수하게 받아서 여기를 늘고 후수로 이었거든요. 네. 네 이런 수는 이제 공부에 가까운데 제가 볼 때 이런 데서도 이게 무리수예요.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아. 자, 또 나가죠. 또 나갑니다. 이건 괜히 이어도 헛수예요. 안 되죠. 이으면 이어보세요. 지금. 막으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하나 젖힙니다. 끊으면 이것까지 하나 몰아버리고 넣을 때 역습이라 그러는데 잡아둡니다. 그러면 뭐 몰고 놔도 몰아보세요. 이어준다 해도 대책이 없어요. 이게 그냥 집만 됩니다. 네, 여기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나가도 그만인데 실전에서 끊고
이 정도 하고 이제 흙은 손을 빼야 돼요. 그렇죠. 이런 손은 이제 헛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받아줬는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이걸 안 받고 입구째로 가요. 그러면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점잖게 뿌리를 끊고 이을 때 알을 단순히 친일수가 좋으시죠. 네. 따내면 흙이 따내야 되겠죠. 늘어둡니다. 자, 안 받으면은 다 잡히게 되니까요. 귀를 젖히면 죽기 때문에 늘어야 되고 알을 젖힙니다. 그때 일단 이 모양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생 물단 개활 무련이라는 말인데 이게 살아있는 말, 두 집 난 말은 끊지 마라. 또 두 집 난 말은 연결하지 마라는 격언이 있어요. 연결할 필요가 없죠. 헛수죠.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갑니다. 안 받으면 뭐도 맞고 또 젖히면 또도 맞아요. 이게 두 점머리. 맞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체로 일단 손을 빼고 이렇게 서서 날이째로 가도 실전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실전은 여기 이어졌죠. 자, 이런 교환들을 다 하지 않았죠? 네, 할 필요도 없었고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리고 3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일단은 흙의 세력이 아주 돋보이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백이 재밌는 찬스가 많았는데 찬스를 여러 번 놓쳤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안 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흙도 안 늘어야 되고 선수로 조여야 되고 자 뛰어 들어갑니다. 이때도 막는 방향이 뭐 이쪽이 세력이 좋으니까 이리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서 젖히고 오늘 두 점머리 두드려라 하는 게 나왔는데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는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젖혀서 막고 예, 끊는 수가 있어요. 뒤집기라고 그러죠. 지금도 역시 실전처럼 여기를 끊는 건 양단수 이렇게 있는 건 이쪽을 잡아서 이 집이 부서지니까 이렇게 모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아까는 여기서 이었는데요. 네, 이으면 지금 호구를 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나가면 나가 본다 하더라도 나가서 이게 또 차이가 나요. 또 막아서 결국은 귀가 후수로 살아야 돼요. 이거는 보태졌네요. 네, 이거는 뭐 지금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이렇게 네. 크게 씌워가도 그렇죠. 이 집이 다 흙집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뒤집기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네. 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실전에서 가장 쉽게 막고 젖혀서 젖히고 늘고 하나 밀어두고 늘었죠. 이 정석이 됐어요. 막고 호구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이 이제 결말이 났습니다만 이 바둑에 공부할 것은 여기서 두 점을 이었어야 되고 이런데 압려도 되고 그다음에 선수를 다 조여가는 법 등 또 이렇게 밀어가는 건 상당히 속수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두 점머리를 맞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또 그걸 유발하는 것도 안 되겠죠. 네. 자, 오늘의 수담까지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역시나 그 인생에 관해서 좋은 말씀도 부탁드리면요. 네. 바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둑 삼매란 말이 있습니다. 난과 삼매라는 것도 있는데 난과 삼매는 신선도름의 도끼자를 썩는지 모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바둑을 두면 모든 걸 잊어버리고 무아의 지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의사분들의 집도산매, 연불산매, 독서산매 모든 게 삼매경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네, 바둑처럼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스포츠가 드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은 바둑교실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의 복습 꼭 이어지시길 빌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